안녕하십니까. 세계 계곡을 여행하는 계곡은 계곡이고 길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앙호에서 1박을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여기 떠나기 싫은 이유가 제가 반지 제왕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반지 제왕 그 마을 느낌이라서. 뭐야 이거? 아, 싸움 딱인가? 싸움 시키네. 어, 신기해. 뭐 입에 뭐 칠하더니 둘이. 어. 이야. 근데 좀 불쌍하다. 근데 입에 저거 해서 어차피 못 물게 해놨네 아예. 다행이다, 둘이 다치진 않겠네 그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여기 루앙프라방에서 태국 치앙마이로 넘어갑니다. 아침 9시, 아니 8시에 출발해서 그리고 이제 내일 아마 오전쯤에 도착할 거, 24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제 인생에서 첫 육로로 국경 넘기를 도전합니다. 힘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야 뭐 앉아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처음 한다는 거에 되게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볼게요. 네, 아마 좋은 경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루앙프라방에서 너희 가는 행버스. 왜 한국 차량이네? 위성 수신 차량. 자, 지금부터 러희 행버스 검열 시작합니다. 일단 버스 상태 양호. 버스 상태 양호. 근데 이 정도면 되게 좋은데? 화장실도 있네. 근데 화장실은 뭔가 헬일 것 같아. 화장실 아닌가? 일단 버스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양호 보고 10점. 자리는 C4 여기 있네. 여기가 내 자리. 자, 과연 C3 자리에 자리가 날까? 아, 역시나 내 자리에 사람 타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뒷자리로. 불안하게 비닐봉 좀 해주는 거야. 내가 털 거라 생각하는 건가? 루앙프라방에서 한 4시간 정도 왔어요. 왔는데 점심 공짜네. 근데 여기 밥들이 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꿀맛. 이 작은 버스 안에 지금 사람 60명 넘게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에어컨도 에어컨이 아니라 지금 히터 수준으로 뜨거운 바람밖에 안 나오는데 나 되게 덥습니다. 나 빨리 러희에 내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드디어 태국 러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발을 해서 지금 오후 6시니까 4시간, 10시간 정도 걸렸네요. 오는데 뭐 크게 힘들었었던 건 없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되게 더웠고 냄새 조금 나는 거, 그거 빼고는 뭐 크게 힘든 건 없었어요. 힘든 거 없었는데 이제 도착했는데 힘들게 생겼네요. 보니까 뭐 7시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7시까지 기다리려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태국 러희입니다. 완전 노을이 박살납니다. 러희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여기를 아마 지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밟은 한국인들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근데 그 한국인도 많지 않다는 점, 여기서 저는 되게 큰 뿌듯함을 느낍니다. 보니까 여기 6시 도착을 했는데 저녁 9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버스를. 그래가지고 그 도중에 한번 밥 먹으려고. 이제 태국 오면 항상 꼭 먹어야 되는 팟타이, 이거 안 먹으면 현지인들이 섭섭해합니다. 이건 진짜. 네, 그래서 팟타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네, 원래 8시 반에 타는 버스인데 아직 안 왔어요. 지금 9시거든요. 9시인데 아직 안 왔는데 여유롭게 그냥 다니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더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일 도착하게 되면 아마 한 24시간 정도 이동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밌네요. 치앙마이행 2층 버스 도착.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바로 갈게요. 근데 괜찮아 보이네? 괜찮겠지? 오, 도다. 타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화장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조용히 해야겠다. 설득한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태국 러이를 거쳐서 이제 치앙마이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 6시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제 오전 7시까지 약 25시간 정도 걸렸는데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육로 국경을 통해서 건넌다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 움직이면서 뭐 바깥의 풍경거리나 네, 되게 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선 지금 빨리 숙소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숙소 들어가서 또 바로 체크인은 못하고, 체크인 오후 1시에 할 수 있다 하니까 가서 로비에서 노숙을 좀 하다 보면 아마 좀 뭐 좀 불쌍해서라도 아마 넣어주겠죠. 네, 일단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두 번째 휴게소 화장실 왔습니다. 유튜브 최초 이제 미얀마 휴게소에서 화장실 체험하기. 근데 그래도 쉐어를 하려고 한 오, 냄새야.